8월 14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10년차 맞은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올 한 해 1,000억 원 넘는 시민혈세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시행 초기와 비교해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서비스 질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인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운행 중단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버스업체 경영진과 근로자, 인천시와 연쇄 회동 중인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포대교 아래 한강 신곡수중보 순환구조대 보트 전복 사고를 계기로 수중보 철거냐 존치냐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빠른 물살 구간과 퇴적 구간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한강 하류에서는 선박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크고 작은 문제 54건이 발견됐습니다. 잇단 사고에다 안전 위험 요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조직폭력 연루 의혹을 제기한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명예훼손 고발과 손해배상, 정정보도, 방영금지 가처분, 방송심의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제출 자료에서 총수 일가 소유회사 4곳과 친족 62명을 누락한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조 회장은 다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화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판 일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톱 기사로 다뤄지고 있군요. 올해로 10년차 맞이한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그런데 시행 초기에 비해서 올 한 해만 1,000억 원 넘는 시민혈세가 투입될 전망이라는 보도입니다. 시행 초와 비교해서 약 10년 사이에 2배 이상의 시민혈세가 더 투입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은 시민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시민 서비스 질은 향상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효과가 과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광역버스마저 도저히 운행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버스업체들이 노선 폐선을 스스로 신청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광역버스 업체들도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지만 광역버스에도 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 시 지원금 규모는 엄청난 규모로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3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운행 중단 위기에 처해 있죠. 오는 21일부터 업체가 운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중재에 나섰다는 소식 싣고 있습니다. 이용범 시의회 의장을 필두로 시의회가 인천광역버스 업체 경영진 그리고 시 담당 부서 또 건설교통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고요. 이에 앞서서 지금 현재 집회와 시위 중인 광역버스 업체 운전기사와 근로자들 상대로 직접 면담을 갖고 타협점을 찾는 그런 노력에 나서서 중재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어제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김포대교 아래 한강 신곡수중보에서 좌초된 이 민간 보트를 구조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순환구조대 전복사고가 발생했죠. 문제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느냐 또는 존치하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곡수중보는요, 지난 88년 정부가 염수 피해를 막고 용수를 확보할 요량으로 잠실 수중보와 함께 설치했는데요. 문제는 이 한강을 가로질러서 설치되어 있는 이 수중보 가운데 고양 쪽으로는 이 고정보가 쌓여 있고요. 김포 쪽으로는 가동보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동보 형태는 그러니까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종종 이 보트를 비롯한 선박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고양 쪽은 고정보로 쌓여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모래를 비롯한 퇴적층이 형성이 되면서 배들이 물길을 타지 못하고 전복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아예 수중보를 이번 기회에 걷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이 한강과 그다음에 서해에 짠 물이 만나는 구간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한다라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수중보, 철거냐 존치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는 내용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월미도 문화의 거리, 놀이기구에 관한 소식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중구가 공동으로 월미도 유원시설 합동특별점검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있는 유원시설업체 6곳이 운영하고 있는 81개 놀이기구를 점검했더니 모두 54건의 개선 필요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평소에 주말을 이용해서 놀이기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안전에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가고 있다. 이런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2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었지만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신의 조직폭력 연루 의혹을 제기한 SBS TV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착수했는데요. 바로 어제였죠.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가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 PD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 그리고 조폭 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를 했다고 하죠. 이에 앞서서 최근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 이 프로그램이 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고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방송심의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끝으로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제출 자료에서 총수 일가 소유 회사와 친족 62명을 누락한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형사고발했다는 소식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조양호 회장은요,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 의혹을 받으면서 한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을 당해서 한숨을 돌렸지만 이번엔 설상가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신세가 됐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슈 토파보기에서는 인천 지역 정가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도움말 주실 분 인천일보 김형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인천 지역 정가도 뉴스가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먼저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부터 짚어볼까요? 네. 재판거래와 법관 민간인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의원 출신인 정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인천 미추홀갑이 지역구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당시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진위 여부를 떠나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네, 이 검찰이 홍 의원 소환 조사를 검토한다는 것은 바로 홍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관 당시 이 법원 행정처의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돕는 대가로 법원으로부터 관련 재판에 대해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자신의 민사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을 대가로 대법원을 위해 상고법원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1심에서 승소한 직후인 지난 2014년 12월 상고법원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홍 의원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뭐 반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홍 의원은 검찰의 의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소한 민사사건을 놓고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상고법원 도입권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제한된 것이었고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이 넘는 168명의 공감대 속에 진행되어 온 사안이며 자신은 18대 국회 때부터 줄곧 찬성한다는 소신을 밝혀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이게 홍 의원 입장이군요.
아, 그런가 하면 홍 의원 관련된 소식, 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 재판부가 이날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화제를 옮겨보죠. 이 뜨고 지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죠. 민주평화당 전당대회가 지난 5일 열렸는데요. 허영 인천시당 위원장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민평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허 최고위원은 지역 편중당인 민평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라는 당원들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수도권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반면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수봉 전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공동위원장은 고배를 맞았습니다. 9.2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11일 본선 지지자 6명을 결정한 컷오프 경선이 있었는데요. 이 전 공동위원장은 10명 중 6명을 정하는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전 인재연립위원장의 오랜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관계였지만 이번 최고위원 탈락으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허영은 뜨고 이수봉은 지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너무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신설된 조직이 있죠.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이 초대 자영업비서관으로 인천 출신을 발탁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장을 맡아온 인태영 비서관이 그 주인공입니다. 임 비서관은 한국 외대를 나와서 인천 부평문화의 거리에서 그릇가게와 옷가게를 하면서 상인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대기업과 연관된 가맹점이나 프랜차이즈가 대리점 주 등 자영업자의 목줄을 재는 수탈체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시각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깐깐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국정을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요? 네, 인천 출신인 남 사장은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직한 뒤 이듬해인 2월 인천항만공사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직후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상 업무취급제한법령 위반자로 규정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안에 자신이 하던 업무와 연관된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 남 사장은 과태료 100만 원을 물고 사후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실수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말 못할 또 다른 사연이 있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수인가 또는 사연이 있는가 궁금하네요. 네, 그 밖에 짧은 소식 몇 가지 있다면 전해주시죠.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0일 시청에서 군수구청장들을 초청해 소통 협치 워크숍을 열고 시와 군구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행사를 가졌는데요.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날 행사에 10개 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유천호 강화 군수가 불참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현재 인천 10명의 군수구청장 가운데 강화군 유군수만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나머지 9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인천 추모식이 오는 16일 저녁 7시에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민 추모위원회 주최로 거행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인천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는데 올해는 시청에서 열린다는 점이 두드러져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인천시청에서 오는 16일 저녁에 개최될 예정인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인천 추모식까지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파보기, 오늘은 인천 정가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일보 김형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정보 알려드려 날씨 정보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일주일 이상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인천 용인 평택 35도, 수원 우정부 36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 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앞바다 초속 4에서 9m, 물결은 최대 1.5m로 일겠고 서해 중부 먼바다 초속 7에서 12m로 불며 물결은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것도 생기지 않는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상 생생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8월 14일 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뉴스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